어제 2홀에서 이미정 선수가 저 오른쪽 벙커에 들어갔는데 라이가 상당히 좋지 않으면서 실수가 나왔거든요. 예. 지금도 라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. 일단 상황을 좀 보시죠. 핀 쪽으로 바로 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. 예. 지금 아예 왼쪽으로 치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. 그렇네요. 정확한 볼 위치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핀 쪽으로 방향을 서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제대로 빼내지를 못했어요. 아무래도 이미정. 그 높은 턱 바로 아래쪽에 공이 박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오늘도 6번 홀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는 이미정. 어제 이 홀 굉장히 위기였지만 한타만 잃고 끝나는 그러니까 데미지를 아주 최소화했잖아요. 오늘도 역시 이 퍼스를 좀 잘 막아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내리막이 꽤 있기 때문에 거리감에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 퍼시예요. 축으로 빠집니다. 이미정 더블 보기 퍼십니다. 다섯 타차 선두였던 이미정이 이제는 공동 선두까지 내려왔습니다.